레위기 23장에서는 거룩한 절기들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7대 절기로 7가지 절기를 기록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하면서 거룩한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주일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각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안식일이고, 이 안식일은 가장 오래된 절기,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한 절기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기쁨과 위로의 날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어포인트 피스트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과 지키기로 약속한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정해 주시고 이 안식과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일과 명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해 주었고, 두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의 절기는 그 정월 14일 날, 그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고 무교절과 함께 그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는데, 이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절기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한 것입니다. 어린 양 고기와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었는데 애굽 땅에서 구원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절기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초실절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 곡물의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이라고 가져와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며 그것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식인데, 가나안 땅에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받으시며 축복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첫 열매, 첫 부활에 참여한 것처럼 부활의 열매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오순절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안식일이 된날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혈을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래서 이렇게 이 오순절을 지키고 지켰는데, 이 오순절은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로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되는데, 이 오순절에 또 신약시대에는 성령 충만함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은 나팔절 절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에 나팔을 불어서 기념해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시라. 7월 1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달기로는 새해를 선포한 것입니다. 새해 첫날. 그와 같이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팔을 부른 것처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시대를, 여호와의 그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는 속죄일에 대해서,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자신과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속죄 받는 날을 속죄일. 이 속죄일은 금식과 회개의 날로서 죄를 회개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해 준 것이고, 그리고 33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는 초막절에 대해서, 이 초막절은 7월 15일 날 지키는데 7일 동안 지킵니다. 이것은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또 추수감사절로 수장절, 광야 생활의 40년을 추억하면서 고난에 동참하고 감사하는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축제의 날이 되는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7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레위기 23장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절기를 7가지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또 특별한 날, 또 귀하게 감사하며
또 기뻐하는 날, 이 날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